각 선거구 출마 예정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올바른 유권자의 선택을 돕고 있는 6.13 지방선거를 뛰는 사람들. 오늘은 백성현 논산시장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이신혜 기자입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두고 바쁜 시간 하루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후보께서는 이번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주택관리공단 사장직에서 사임을 하며 당내 경선에 뛰어들었는데요. 예, 결과적으로 경선에서 승리하며 논산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자신감이 대단할 것 같은데요. 선거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저는 논산 시민을 행복하게 하고 논산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논산시장에 출마를 했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곁을 다가갈 것이고 논산의 살거리를 만들어내고 논산의 가치를 있는 논산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 여러분과 이마를 맞대고 팔을 걷어붙이고 땀을 뚝뚝 흘릴 수 있는 그런 일하는 일꾼 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논산 변화의 새로운 주인공이 돼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선거 초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이제 후보 경쟁력을 꼽을 수 있는데요. 후보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서 그 표의 향방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후보님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다른 후보 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후보가 갖추지 않은 세 가지의 장점을 제가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학원에서 제가 지역 행정을 전공했습니다. 지방자치입니다. 그래서 행정을 통해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런 특단의 행정 서비스를 배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정당에서 공천하는 시장 후보는 정치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국회에서 정통으로 정치를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맥을 또 확보하고 있고 일의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장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에서 사장을 지내면서 경영을 배웠습니다. 경영을 통해서 논산의 살림살이를 규모 있게 또 써야 될 때 또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하는 그런 따뜻한 행정을 통해서 논산을 새롭게 변화시킬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고 장점입니다. 네, 경선 결과가 이제 발표된 직후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후보께서는 시장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소감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눈에 띈 것이 이제 뭐 변화와 희망 그리고 혁신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셨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보면 민선 6기 논산 시정을 후보님께서 직접 바라본 어떤 평가가 기초가 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논산은 이제 살거리를 만들어내고 또 가치 있는 논산으로 만들어내야 될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논산은 자꾸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요. 급속하게 인구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냥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그다음에 빈집이 늘어나고 또 일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는 자꾸 증대되고 이런 부분들을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새로운 그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과감한 혁신과 그 책임은 제 시장이 짓고 과감한 혁신을 통해서 논산을 크게 변화시켜야 될 그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의 첫 단추가 이제 깨어진 상황에서 차별화된 전략과 공약을 내세우기 위한 첫걸음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논산시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찾는 것일 텐데요. 후보께서 생각하는 논산의 가장 시급한 현황과 그 대안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논산은 아까 말씀드려서 지금 급속하게 축소되는 도시로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양질의 일자리는 자꾸 없어지고 또 노인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고 모든 시설이 노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주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논산에 살만한 가치 있는 논산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도력,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그 시장이 임해야 된다, 또 행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CMB 시청자와 논산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CMB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논산 시민 여러분, 선거는 함정이 있는 숲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논산이 크게 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 이 백성에는 오랫동안 내공을 갖고 시련을 견뎌낸 사람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논산의 변화에 새로운 주인공이 되고자 무던한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함없는 사람으로 여러분 곁에서 함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 백성의 선택을 논산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